벤투스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벗겼어요. 이렇게 해서 박스에서 3년 AS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벗기시면은 이 안에 이렇게 서류처럼 해가지고 설치 가이드가 있습니다. CD는 뺐네요. 아마 드라이버는 인터넷으로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품 등록 설명서인데 등록하지 마세요. 버리세요. 자, 이렇게 해서 MSI는 따로 더 강하게 밀봉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스티커로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지금 한번 열어볼게요. 자, 뜯어서 자 보시면은 오. 벤투스가 이뻐요. 사진을 좀 못 찍어서 그렇지 제품 괜찮습니다. 보십시오. 괜찮죠? 백플레이트도 있고요. 강화 플라스틱으로 열에 강한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단단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트윈프로저 6 전세대 트윈프로저 6 팬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처리나 아니면 소음 자체가 되게 적을 거예요. 아마 테스트 해보시면은 소음 적을 거고 소음 테스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부는 밀리터리 클래스 부품이 들어가 있고요. 보조 전원은 8핀 하나, 6핀 하나, 한 500W, 600W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SI 제품은 컴파운드 X라고 써멀 그리스 되게 비싼 거 사용해요. 그리고 되게 좋은 써멀 그리스 있으니까 뭐 처음부터 굳이 뜯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박싱은 이렇게 해서 네 진짜 이렇게 딱 들어있네요.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